안녕하세요. TIS 코리아 유기랑 대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수속 과정 이 영상으로 끝 1편입니다. 이 영상은 안내 메일에 나와 있는 수속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미국 영주권이 필요해서 이 영상, 저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취업 이민 수속 과정만 설명한 것입니다. 이 수속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영주권 문호를 파악하고 자신의 수속이 얼마 걸려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지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 3순위 전문직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취업 이민 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OPT 때 취업할 회사가 정해져서 취업 이민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 3순위 전문직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는 신청자가 일할 직업에 적정 임금이 얼마인지 노동국에 적정 임금을 산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적정임금 신청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에는 근무지, 근무 내용, 연봉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신청에서 결과를 봤는데 최근에는 약 8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적정임금이 결정되면 고용주는 신문, 인터넷을 통해 한 달 정도 구인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꽤 아시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동안 연락 온 구직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한 달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위의 과정을 합산해 보면 적정임금 산출되는데 8개월, 광고 1개월, 유효기간 1개월 등 대략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노동허가서 를 신청하는 이제 단계가 왔는데요. 적정임금이 산출된 이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동허가서는 일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이 아니라 취업이민의 고용주 정보, 그다음에 신청자 정보, 직무에 대한 정보, 변호사에 대한 정보 등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가장 첫 단계를 노동허가서 접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는 노동허가서의 접수일을 신청자가 처음 미국 이민을 신청한 기준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접수일은 Priority Date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는 접수 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승인 또는 감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결정이 되면 보충서류를 제출하고 약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최종 승인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 이민의 경우에 감사 결정 후 대부분 승인이 되지만 숙련직 취업 이민이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좀 더 승률이 낮기 때문에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 이민은 만 18세만 넘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전문직은 학력 경력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니 당연히 거절될 위험이 좀 더 높습니다. 노동허가서는 특이하게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된 후 6개월까지만 유효한데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결국 다음 진행인 이민청원서 I-140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행을 이민청원서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비자, 재유원비자, 관광비자 등의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DS-16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민청원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 어떤 질문 항목이 있는데요. 노동허가서 승인은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휴지가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노동과서 접수 중 또는 승인까지는 그 항목에 노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취업 이민 속 과정 중에서 적정 임금, 노동허가서 단계까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민 청원서, I-485 신분 변경, MVC 비자 피, 패키 3, 패키 4에 대한 영상으로 취업 이민 영주권 속 과정 이 영상으로 끝 2편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TRS 코리아는 크리스천 기업으로 제가 매일 여러분들의 수속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인 지금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시면 좋은 고용주를 선별하여 안전하게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